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륜교회 백상원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죠?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예배의 자리예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저요!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작은 글씨는 목소리를 작게, 그리고 큰 글씨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읽을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작은 글씨는 어떻게? 작게. 큰 글씨는 어떻게? 크게.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좋아요. 자, 우리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여러분이 혼자 걸어가 본 적이 있나요? 깜깜하고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면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요. 목사님도 밤에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면 마치 누가 뒤에서 나를 막 쫓아오는 것만 같아.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 같아서 자꾸만 뒤를 보게 돼. 그런데 뒤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이 사랑한 사람이 쫓아오는 것 같아서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새벽 기도 가는 길이 껌껌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 때로는 갈 때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어둡고 깜깜해야 되는 길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왜 이렇지? 어둡고 깜깜해야 되는데 왜 여기가 환하게 빛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어두운 곳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로등에서요 빛이 나오니까 어두움이 사라지고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로등에서 빛이 나오니까 어두움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어두움 속에 가려져 있었던 목사님 집 앞에 있는 놀이터가 보였고요. 그리고 그 놀이터 앞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드리 나무 옆에 풀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옆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목사님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전에도 놀이터에 나무도 있었고 풀도 있었고 꽃도 있었는데 왜 나는 옛날에는 그 나무도 보지 못하고 놀이터에 있는 그 꽃도 보지 못하고 풀도 보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요? 가로등이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영상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 속에 임할 때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힘든 고난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정,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인생에 어두움이 가득했던 한 친구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 이름 알아요? 이 친구 이름 알아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박사님들에 의하면 13살에서 15살 사이였대요. 자, 이곳에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들 있죠? 초등부 6학년 손 들어보세요. 초등부 6학년이 13살이죠? 그렇죠, 맞아요. 13살이고요. 초등부 6학년보다 2살 많은 15살은 중학교 2학년 형 누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형 누나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아주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맞아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힘이 셌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창과 칼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장장 1년이나 포위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국민이었던 이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식민지 포로가 되어서 네 가지 힘든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이 겪었던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정통성을 인정한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었어요. 어디 출신? 어디 출신? 왕족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조상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거예요. 왕족 출신이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다니엘은요, 부모님이 갖고 계신 많은 돈을 편하게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니엘이 겪었던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문화에 익숙했던 다니엘은요, 어느 날 바벨론의 왕립학교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왕립학교는 어떠한 곳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학교였고요,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뼛속 깊이 이스라엘의 문화에 익숙했던 다니엘에게 낯선 이방 문화, 바벨론 문화는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힘든 어려움이 되었어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다니엘이 겪었던 고난을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경제적으로 망했어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에는요, 한 가지 상속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모든 돈을 누가 다 뺏어갔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 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 가니까 다니엘의 엄마 아빠가 갖고 있었던 그 돈을 다 다니엘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요, 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경제적인 몰락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네 번째, 다니엘이 겪게 된 고난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맞아요. 부모님과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매일 밤 다니엘은 울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 다니엘은 지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이스라엘에 있어야만 했고 다니엘은 식민지 포로가 돼서 바벨론 왕립학교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만 지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떨어지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나도 슬플 거예요. 목사님도 사랑하는 목사님의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식민지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의 힘든 상황이 다니엘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신난다, 아 좋다 이럴까요? 아니면 아 슬퍼, 아 어떡하지 걱정되고 괴로워 이럴까요? 걱정이 되고 괴롭겠죠.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엄마 아빠도 없고 저의 나라도 망했고 이제 정말 저는 어떻게 살죠? 다니엘의 인생 속에는 큰 어두움이 짙은 어두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믿음의 사람 다니엘, 비전의 사람 다니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의 인생 속에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환한 인생으로 만들기로 결정해요. 저는 그것을요 지금부터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다니엘 프로젝트. 자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니엘. 다시 한번 다니엘 프로젝트. 내 인생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 인생이 되기로 다니엘은 결정한 거예요. 저는요 다니엘이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과 지금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큰 글씨는 크게, 작은 글씨는 작게. 우리 읽을 수 있겠어요?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자 그런데 프로젝트에는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나를 깨끗하게 할 거야.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왕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저는 절대로 먹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왕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게 자기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더럽힌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요. 아니 목사님, 왕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게 뭐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뭐 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목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자,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그때 당시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음식을 피체로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음식을 피체로 먹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먹어선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물의 음식은 고기는 절대로 먹어선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먹었던 왕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다니엘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다 먹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왕이 주었던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먹으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왕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랬죠? 13살에서 15살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요, 유명한 박사님이 계세요. 칼 피트 하르크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우리 친구들처럼 13살에서 15살에 이르는 다니엘과 같은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이거 잘못했으면 너가 책임져야지 라고 해도 책임을 안 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지켜야 되는 규칙을 잘 안 지킨대요. 13살에서 15살의 친구들이 말이에요. 다니엘도요, 자기중심적일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가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강한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우리 다니엘조차도 자신의 목숨이 죽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인간이 가장 원하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쉬마려우면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졸리면 잠자는 거. 이게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강한 마음의 생각이 든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러분, 다니엘도요, 이 메슬로우라는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이 안전하기를 원했어요. 다치지 않고 자신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다니엘은 죽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니엘도 죽을 수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될 생각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할 안 좋은 생각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 솔직히 예배 시간보다 게임하는 게 더 좋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성경책 읽는 것보다 메타버스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어제 메타버스 했던 친구 손들어 보세요. 와, 맞네. 다니엘 잘 찾았어요, 어제? 네, 21일 동안 메타버스에서 하나님 말씀 복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나의 꿈이 더 소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마음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내가 게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똑똑똑 나를 찾아오시면, 아,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나님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요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원리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2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아요.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은 남학생이 읽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은 여학생이 읽어볼게요. 자, 12절 누가 읽는다고요? 13절 누가 읽는다고요? 자, 그러면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와, 진짜 잘 읽었어. 와, 우리 남학생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여학생 이거예요. 자, 우리 여학생들도 질 수 없죠. 우리 여학생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와, 우리 여학생들도 진짜 잘 읽었어. 박수.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요 환관장에게 찾아가요. 환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이에요. 어, 그래, 다니엘, 너 무슨 일이니? 저랑 새 친구한테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주지 마세요. 저는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뭐만 먹겠어요? 채소만 먹을 거예요. 저는요 야채만 먹을 거예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며칠 동안? 10일 동안 야채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생각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일주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8일도 9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0일이었을까? 목사님이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일은 어떠한 날이냐면요 내 몸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밥을 적게 먹으면요 살이 쫙쫙 빠지는 10일 동안은 살이 쫙쫙 빠져요. 10일 후면. 그리고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10일 후에는 몸이 뚱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10일은요 내 몸의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10일의 의미예요.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왕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지 않습니다. 저는 채소만 먹습니다. 10일 동안 지켜보십시오. 10일 후에 제 몸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면 저는요 앞으로 왕이 주는 음식 안 먹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10일 뒤에 제 몸이 더 약해지고요, 제가 감기 걸리고요, 제가 살이 빠지고요, 몸이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는 왕이 주는 음식이라도 제가 먹을게요. 한번 지켜보시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나요. 5일이 지나요. 6일이 지나요. 7일이 지나요. 8일이 지나요. 10일이 지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했고요. 몸이 건강해져서 감기도 걸리지 않고요. 콧물도 나오지 않고요. 열도 나지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걸리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욱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너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다니엘, 너의 믿음이 정말 최고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신 거는 과연 언제부터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루가 지나고 나서부터 다니엘이 건강해졌을까? 아니면 이틀이 지나고 나서부터 다니엘이 건강해졌을까?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9일? 10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열흘 후에 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정확히 10일이 지나고 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10일 동안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채소를 먹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몸에 막 힘이 나고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어? 하나님 말씀에 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다니엘은 걱정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10일 후에 반드시 건강한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저를 10일 뒤에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다니엘이 9일이 되었을 때 몸이 건강해지지 않았다고 만약에 에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다니엘 프로젝트 안 할래, 나 그냥 왕이 주는 음식 다 먹고 우상에게 바쳐진 안 좋은 음식 먹을 거야 라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10일 뒤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나도 몸이 약해요. 저는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만 같아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목사님 물어볼게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응답받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학생, 여자친구, 우리 학생이 말하는 것을 우리 여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남학생 준비하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하는지 볼 거예요. 남학생들 읽어볼까요? 남학생이 말하는 거 시작. 와, 우리 여학생 남학생 모두 잘했어요. 박수. 와,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니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자, 목사님이 어떻게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지 그 이유를 성경 말씀에서 목사님이 찾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작은 글씨는 어떻게? 다시, 작은 글씨는 어떻게? 큰 글씨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도 집에서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니엘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면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식민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와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하루에 나는 세 번씩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하는구나.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기도 다섯 번씩 해요. 손 들어보세요. 와, 진짜 기도 많이 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저는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요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요 있었을 때 바벨론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막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다리오 왕이시여, 다니엘을요 우리가 지켜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리오 왕 이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자굴에 던지시죠.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지켜본 다음에 그 사람을 발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으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엉! 하고 나와서 다니엘을 물어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니엘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보여요.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면 뭐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여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있는 사자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요? 사자보다 누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 다리오 왕보다 누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알아요? 다윗? 우리가 이번 여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키가 큰 누구랑 싸웠었죠? 골리앗, 맞아요. 골리앗하고 싸웠었어요, 다윗이. 자, 그런데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없는 한 글자가 원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라는 한 글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절대로라는 단어를 넣고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제게 부족함이 절대로 없으세요. 하나님, 당신은 제게 부족함이 절대로 없으세요. 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골리앗이 자신을 공격하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과 다윗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윗이 기도했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기도 속에서 다니엘과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니엘과 다윗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인생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자, 첫 번째, 1번. 1번은 무엇일까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 2번은 무엇일까요? 2번,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형 누나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